첨단 정보통신, 원격 제어 기술, 이 제조업에서나 들었을 법한 용어들이 농사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이색 아이디어가 농업과 접목돼 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그 현장 전해드립니다. 가지마다 실하게 자란 배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국내 몇 안 되는 유기농 배농장입니다. 게르마늄 등 광물질을 활용한 미생물을 개발해 농사에 쓰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이 게르마늄 농법에 매달린 끝에 맛과 당도가 뛰어나고 원적 개선을 방출하는 기능성 배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들 배는 일반 배보다 5배가량 비싼 값에 직거래나 유기농 매장에 팔리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최대한 안전한 농산물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고품질적인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원적외선이 방사될 수 있는 그러한 배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한 시설하우스. 온도 조절과 환기, 물주기 등 모든 과정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 제어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스마트 팜입니다. 최적화된 생육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균일한 품질의 방울토마토를 연종 생산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추울 때 작물이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노동력이나 비용 대비 생산성이 그렇게 받쳐주질 않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확실히 스마트 팜을 하게 되면서 어떤 환경을 제어해주고 재래식 시설 재배보다 생산량은 2배 이상. 노동력은 절반가량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령화로 일손이 크게 부족해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ICT는 하나의 대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 농민들의 투자와 노력이 농업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